트라이 트라이 80억이면 편차가 50억 아니야? 한 12세트 되는 거? 120개인가? 몇 개 있지? 아, 돌려보면 그렇겠지. 아, 오케이. 아, 근데 이런 거는 파는 게 좋은데. 38억, 몰트 4%짜리. 아, 하필 덱스 추곡이 하나도 없네. 아쉽네. 아, 37억. 요건 팔지. 이게 막. 이게 나은 것 같은데?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. 아, 핵맥 자체가 안 보이네. 이건 의미 있나? 아획 올댁댁. 아획은 좀 의미도가 많이 떨어지던데. 아,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긴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애매하니까 그냥 돌리자. 애매하네. 수수료 생각하고 그러면은. 와, 33%는 어떡하냐? 미치겠다. 33% 의미 있나요? 아주 까다롭네, 자꾸.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네. 아, 되게 애매하다, 이거. 38억. 35. 아이씨, 36. 올려보자. 애매하다. 30%면 그냥 버릴 것 같은데. 13%. 아, 또 사야 돼? 그만 사고 싶은데.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띄우는 게 중요한 것도. 자꾸 애매한 옵션이 걸쳐가네.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. 이제 슬슬 보여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것도 팔아야겠는데. 아, 왜 자꾸 애매한 게 자꾸 나온다니. 아, 정말 참 까다롭네. 35, 36. 아. 똑같이 팔아. 아, 또 사야 돼? 아니, 나 돈 있는 걸 다 자꾸 여기다 집어넣는데. 아, 다음부터는 못 살 것 같은데? 이제 또 떠야 될 것 같은데?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. 아잉맥 자체가 잘 안 보이네. 아잉맥 자체가 잘 안 보이네. 아,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. 아, 미치겠네. 미치겠네.
112가 역수. 야, 이건 얼마 주고 팔아야 되냐? 아, 124%짜린데. 어떡하냐, 이 에비앙 펜던트. 아, 이게 40억이고? 40억 정도에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. 41억. 뭔가 좀 아쉬우니까. 아, 근데 지금부터는 펜던트가 매우 비싸진데. 안충현님, 구독 감사합니다. 비싼데, 이제. 30억까지 다 사버려가지고. 아, 근데 뭔가 32억 주고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. 펜던트 합시다. 무난한 거에? 아, 이제 나와야 된다. 이제 나와야 된다. 얼마 썼죠, 제가? 한 두 세트만 쓰고 나온 데다. 몇 개 썼어요? 142개? 당신이 저희 지인님이시군요. 이번엔 나와야 되나? 세 줄은 안 나오더라고. 아, 또 18%죠, 매매. 21%네. 아, 참, 애매하네. 미치겠네. 아, 애매하다. 왜 자꾸 이런 거 주냐. 아, 안 팔기도 좀 그래. 가격이 없어. 옛날엔 또 쌌네. 지금이 오히려 비싼가 보다. 오, 잘 보인다. 38? 아우, 좀 아쉬울려나? 어, 나 돈 없냐. 왜 4억밖에? 아, 이렇게 팔면 손해죠. 저 지금 개손해죠. 아, 지금 개손해야. 와, 33억까지 사는 거 진짜 개오반데. 아, 진짜 이건 못 사겠는데. 요거 하자, 차라리. 48. 80. 비슷해. 아, 이건 어떡하냐. 또 18% 나오네. 아, 애매해 죽겠네. 저주 먹었어. 2반짜리다. 새 걸로 가자.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. 나 너무 많이 했는데.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. 지금이라도 포기를 한다. 아니다. 뛰어야 된다.
지금이라도 포기를 한다. 손해는 손해이니라. 과감히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한다. 얼마 썼냐? 45만원? 45만원 썼다고? 너무 많이 썼는데? 아니 45만원을 쏟아부었다고? 아 45만원을 썼다고? 오 10, 15, 20, 25, 30. 30억가? 30만원? 30만원 썼다고? 아 그냥 포기할까? 마음 편하게 포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 그냥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30만원이면은 60억. 아 60억 내려놓자. 에 어쩔 수 없지. 지금 하던 건 아주 미련한 짓이야. 아 요거 팔아야지. 아획은 팔리나? 매획. 아획은 없나? 46억 5천. 46억 5천. 로작이 42, 50, 15, 20, 25, 30, 35. 60억 정도 손해로 마무리해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